아, 많이 기다리셨죠? 7편입니다. 아, 신장결석을 녹여주는 7가지 천연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뭐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첫번째는 크랜베리 입니다. 아, 크랜베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 우리가 앞에서 지난 어, 6편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베리는 전통적으로 신장에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장 문제 때문에 이 크랜베리 추출물로 된 건강식품들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걸 통해서 효과를 얻으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랜베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장을 도울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크랜베리는 기본적으로 신장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해 주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고요. 또 소변류를 개선한다. 소변류라는 건 뭐냐면 어, 소변의 흐름을 어, 좋게 해줘서 여러분들이 어, 소변 보는 게 신통치 않다든지 소변 보는 게 힘들다든지 반대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된다든지 이런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랜베리 추출물이 신장의 기능을 정상화해서 신장 세포의 문제를 안 만들게 하기 때문에 결석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칼슘 그러면 아, 이 결석 이런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어, 지금까지 여섯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어, 소변의 칼슘이, 어, 결석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어, 수산 칼슘으로 만들어진 돌인데, 칼슘이 소변에서 덜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의 어, 칼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어, 물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금 뭐, 과학적으로 어, 검증이 상당히 많이 된 어, 성분인데요. IP6라는 겁니다. 이 IP6라는 물질은, 어, 이노시톨이라는 어 물질인데요. 다른 말로는 피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논문 하나를 보시면 이 IP6 그러니까 이노시톨이 어 석회화를 예방한다고 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어, 그다음 하나는 본격적으로 이 신장 결석을 어 녹여 준다고 하는 어 성분인데 그게 구연산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구연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로결석 같은 게 있을 때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구연산 칼륨인데요 이 구연산 칼륨은 또 말씀드린 대로 고칼륨 혈증을 만들기 때문에 대개 이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이 신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칼륨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또 악영향을 주게 되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과연 이걸 쓰는 게 좋은가 해서 탄산수소나트륨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야 구연산이 좋기는 한데 이거 뭐 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구연산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제약회사들은 그래서 어 특정 성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더 많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 구연산도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구연산이라는 게어시트러스 그러니까 어 감귤류의 과일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구연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일반 시중에서 어볼수 있는 어, 구연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레몬 주스가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어, 알려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댁에서 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레몬 주스를 좀 열심히 드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레몬 주스가 또좀 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또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사실 고민이죠. 하지만 이 레몬 주스가 신장 결석을 녹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 B6가 신장 결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간에서 말이죠. 알라닌 글리옥살레이트 아미노트랜스퍼라제라는 그 효소를 작용하게 해서 글리옥살레이트라는 것을 글리신으로 변환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그 조효소라고 합니다. 제가 언제 오래 전 영상인데 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글리옥살레이트라는 것이 어, 이 결석의 원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언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간에서 옥살산염 그러니까 어, 그 결석의 덩어리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는 와 원인을 아예 차단하게 되니까, 비타민 B6가, 어,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 남성인 경우에 1.7mg 이상, 어, 여성인 경우에는 1.5mg, 여성인 경우에는 어, 1.5mg 이상 드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정말로 하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우리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 껍질 빼서 거기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데 지금 그 바나나의 대가 있죠. 바나나 줄기 거기에 이제 속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어, 옥수수대 같은 거예요. 그 속이 어, 그리고 또 비유를 하자면 어, 사탕수수대 어, 그런 거 같이 속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것의 주스 그러니까 바나나 대를 즙낸거그 어, 물이 소변 안에 옥살산 염도 낮추고 글리 옥살산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어, 두 가지를 다 낮춘다고 하니까 이 녀석이 아주 하찮은데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경우에도 그 레몬 주스하고 그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어, 이 신장 결석을 어, 배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은 두 가지의 미네랄인데요. 첫 번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아, 이게 무슨 또 신장결석의 마그네슘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자, 지금 신장결석을 만드는 칼슘하고 수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뭐 수산을 억제하든지 칼슘을 억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억제하면 어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그네슘은 칼슘의 기항제라고 합니다. 어 영어로는 어 마그네슘은 내추럴 칼슘 엔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어 천연의 어, 칼슘 봉쇄제라고 이렇게 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있을 때, 어, 마그네슘을 주면 혈압이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어,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 칼슘이 하기 때문에, 어, 이 마그네슘이 칼슘의 역할을 방해하는, 어,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칼슘 섭취할 때 2대1로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칼슘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석이 같은 그 길이 있으면 서로 충돌해서 밀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칼슘이 있는 곳에는 늘 적정량의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서 그 칼슘이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어 그것이 어 엔타고니스트 그러니까 길항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선수는 셀레늄입니다. 아, 셀레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은 이 셀레늄이 중요하다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셀레늄은 시스틴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서 그 뭐냐면 황화합물입니다. 유황 아시죠? 그 황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황화합물 결정을 어,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이 셀레늄이 암 환자한테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항산화 작용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어, 활성산소를 어, 막아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어, 그런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셀레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어, 셀레노프로틴, 그러니까 셀레늄 단백질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어, 그 GPX라는 효소. 영어로 말하면 글루타치온 포록시다제라는 어,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가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어,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어, 그것을 없애주기 때문에 아, 암 환자한테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그 암에만 좋은 게 아니고 특히 비뇨기과 장애에도 어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어 전립선 문제 있을 때 그런 포뮬라에 어 셀레늄이 들어 있는 제품들은 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어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이 어, 그황 결합물에서 황을 빼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물이 셀레늄하고 합쳐지니까 얘가 활성산소를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소변 안에 들어있는 이 결정, 이 결정의 용해도를 감소시키고, 어, 침전하는 그 침전물을, 어, 그것이 가라앉아가지고 세뇨관이나 또는 신장의 그 세포에 어, 붙는 것, 어, 그것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석을 막아준다. 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해드린 일곱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어, 크랜베리. 그리고, 어, IP6라고 하는 이노시톨. 그 피틴산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연산이 풍부한 어, 레몬주스. 그 다음에 비타민은 B6. 어,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바나나의 어, 줄기, 그 바나나 스템을 가지고 어, 만든 즙, 어, 바나나 스템 주스 그게 다섯 번째가 되겠고 여섯 번째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칼슘의 길항제인 마그네슘 그리고 어, 셀레늄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직접 해서 어, 이렇게 좀 드셔보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보충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곱 편에 걸쳐서 어, 신장 결석이라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생기고 또 그것이 과연 뭐~ 칼슘이 원인이냐 뭐가 원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결석의 종류 또 결석이 만들어지는 방법 그리고 어~ 그런 환경 또 그걸 막으려면 어~ 어떤 것이 권장되나 또 치료할 때 어떤 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어~ 권해주고 있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신장 결석을 안 생기게 만들어주고 생긴 결석을 녹아서 밖으로 배출되게 할수 있는 일곱 가지의 천연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편한 한 편씩을 보내드렸는데 이걸 한번 묶어서 한 편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결석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대처 방안을 잘 마련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신장 결석에 대해서 긴 여행을 했는데, 이걸 보시고 난 소감을 여러분들이 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 또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아, 그건 뭐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의견이 달라.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달아주시면, 제가 또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편에 걸친 신장 결석에 관한 에피소드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